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라. 응. 내 인생이 아니고 너 인생이니까. 그럼 딱 그냥 뭐 그냥 딱 그렇게만 내려줘요. 이번에는 신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인터뷰를 한번 할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 신점을 보고 계신 거죠? 네, 신점이죠. 근데 신점을 볼 때 생년월일이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하죠. 아, 조금 필요할 때도 있고 네. 또 왜냐면은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생년월일 놓고 보고 나서 그 옆에 사람까지 같이 보이는 게 신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생년월일 놓고 봤어. 네. 그럼 내 신점을 봤잖아요. 보고 나면은 어머님, 애인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없어도 이름만 갖고 성만 갖고도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생년월일 다 필요 없어도 근데 왜 생년월일을 하냐면은 네. 그 이 디테일하게 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 신점만 갖고는 한 시간이면 한 시간씩 다 못 봐요. 사실 실장님 한 시간씩 우리 실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사람의 띠와 달의 이 원열 일시에 다 보면은 또 이게 좋은 띠가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이야. 그쵸.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주려고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생년월일을 넣는 것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점사를 봐주려고 그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신점의 장점은 좀 구체적으로 점사를 봐줄 수 있고 옆 사람의 기운까지 그렇죠. 그렇죠.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이 나도 모르게 이 점사가 나가버려. 옆에 사람이 아. 예를 들어 같이 오시잖아. 네. 같이 오시면은 예를 들어 여자가 뭐 불륜이야 애인이 있어. 네. 뭐 남자가 뭐 애인이 있어. 이러면은 그 기운 나가버리는 거야. 아. 그건 정말 그 신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니까. 아, 진짜 난감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정말 한번 부부가 오셨는데 네. 우리 선녀가 네. 점사할 때 문서 때문에 오신 거야. 네. 근데 문서를 몇 개 내놓으셨더라고. 네. 근데 딱 보니까 애인이 있는 거야. 네. 그건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신점이야. 아빠 여자 있네. 두 명이나 있네. 네. 이러면서 생긴 걸 맞춰버린 거야. 네. 아, 그게 신점이 어쩐 단점일 때도 많아. 보이는 대로 등에 바로 나가버리니까 네. 그게 때로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 아 선생님 계세요? 응. 어떤 스트레스가 혹시? 안 해야 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쌓여지는구나 좀. 네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 자기 딴은 여기까지 끄집어낼지 몰랐다 해서 오시. 근데 물론 용하다고 뭐 말씀들은 하시겠지만 그쵸. 본인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도 많아. 그러니까요. 제 선생님 소문을 듣고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는 분들이 대부분 속 시원하게 간다고. 이거는 진짜 제가 선생님을 맞아요. 입에 발렸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다 좀 몰라 다른 거 왜냐면 저는 뭐 조상이 이랬니 뭐가 있는 소리는 안 해요. 네. 그냥 뭐 때문에 네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것만 딱 예 이렇게 그냥. 해서 만약에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라. 네. 내 인생이 아니고 너 인생이니까 그럼 딱 그냥 뭐 그냥 딱 그렇게만 내려줘요. 혹시 그러면은 그런 것들 느낌 또한 있나요? 있죠.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신령님이 몸에 접신이 되면은 네. 이 몸이 이제 다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손님한테 보여줘요. 이 팔에 있는 잔잔한 털이잖아요. 네. 이게 다 서요. 진짜로. 오. 다 서요. 그리고 이게 닭살이 확 올라오고 이제 그런 네. 것들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내가 이 몸에 막 지금 뭔가가 다 올라온다던가 네. 눈이 바뀐다던가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그냥 기운이 센 분들 오시잖아요. 네. 특히 우리 집에 이런 줄이 계신 분들, 이렇게 엄마가 뭐 무당이었다던가 할머니가 무당 네. 그런 분들 오시면 여지없어 서요. 좀 바로 즉각적으로. 네, 바로 앉자마자 서요. 반응이 나온다는 거. 사람들은 일반인 시청자들은 에이 저게 말이 되나? 지금 뭔 소리야? 저게 이러실 수도 있어요, 분명.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와봐야 알겠죠? 직접 와서 선생님 점사원으로 한번 경험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와서 보세요, 그럼요. 닭살 돋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신 손님들이 아마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 많으실 거야. 네.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라면 댓글을 달겠지. 그렇죠. 댓글 달아 상관없어요. 아니라시면. 근데 거기다 그게 점사를 보기 때문에. 되게 말씀하시던 솔직하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선생님이시고 주변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손님 중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속 시원하게 하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선생님 자체가 엄청 용하시다고.